했습니다. 저 드라곤은 정났죠. 여기서 마인. 아 이번에 데미지가 들어갔죠. 조금 들어갔어요. 이제는 아비터를 눌러줄 수 있는 우정호 선수의 입장이기 때문에. 야 우정호가 이거 뭘 알고 이거 딱 섰죠. 기억을 좀 했나요? 기가 막히게 서 있습니다 이거. 네, 근데 옵저버는 센터 쪽으로 더 멀어지고 네. 있죠. 야 저러다 안심하고 있다. 야 우정호를 대는데요. 엉뚱한 데서 막고 있습니다만. 네, 저 드라곤 되는데 이 드라곤 안 되네요. 네. 아, 이 벌처, 예, 네, 벌처를 막아주려고 드라곤 움직였고요. 어, 파고 네. 드나요? 그래서 좀 들어갈 필요가. 네, 두면 쪽에 드라곤 네. 잠시 비었었는데. 네, 그쪽으로 거부치들 마인 발동합니다. 마인 발동해요. 드라곤들이 마인은 맞는데, 그, 녹진 않고 있어요. 네. 상처는 큽니다만. 네. 그래도 이렇게 실드 벗겨지고 체력 깎인 상태에서 대규모 교전을 했을 때 변수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설마 뭐 들어가진 않겠죠. 네. 단순 드라곤 가지고 네. 11시 돌려야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우정 선수는 11시 멀티 돌아가고 게이트 팍팍 늘리고 있고 뭐 아비터 눌러주고 있고 지금 뭐 원하는 그린 자신이 원하는 그린 연습 때 승리하던 패턴 그대로 쭉 가고 있고요. 그럼요. 손준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병력들은 나는 뭐 데미지 먹은 다음에 꾸준히 모아놨습니다. 소만 없었어요. 일단 손준 선수는 업그레이드 누르고 좀 후반전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7시 쪽에 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은 일단 접수를 하고 네. 네, 조금 위쪽으로 더 올라가서 프로토스의 병력들이 지상전을 걸어서 이것저것 타격을 못 받을 것 만들어줄 필요가 네. 있겠고요. 네, 건물 뛰면 사고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스 대비해서 그냥 뭐 너무 진출이 더뎌졌습니다. 늦어졌어요. 7시 멀티도 이미 돌아가거나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아비터 나온 상황에서 7시 멀티를 한다 한들 완전 리콜쇼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종 선수 풀어야 할 과제가 정말 많습니다. 보스를 네. 생산을 해서 7시 지역 아비터 리콜 대비 그리고 정면 쪽에 지상군으로만 밀고 들어오는 부분 수비 그리고 본진 쪽 리콜 대비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추고 프로토스가 추가적으로 멀티를 못 가져가게끔 벌쩍 견제를 해줘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개를 다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다른 데는 두 개만 하면 되는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네 개 다 하라는 얘기예요. 네. 반대로 얘기해서 우정호 선수는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성공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 억울하면 초반에 잘 풀었어야죠. 그건 드랍칩 날려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란이거든요. 자, 7시를 또 어떻게 돌리기만 해보시죠.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정호 선수의 추가적인 메인 확장이라든지 메인 앞마당 확장이 상당히 느린 편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 오 이런 견제 좋아요. 이런 견제 시간 끌어주는 거예요. 손중 선수의 그 승리 확률을 1% 2% 계속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런 플레이어요. 네, 확장을 뭐 여러 군데 프로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정호 한시 쪽 네 한시 쪽으로 가져가주네요. 바로바로 뭐 프로브 잡혔다고 당황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주도권은 우정호 선수에게 있어요. 네, 자, 리버 달려버려도 안 되죠. 터렛 뒤 있는데 리버 그렇죠. 내리고 일단 중간을 끌고 4킬의 리버 네.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리버 셔틀 컨트롤 하기보다는 뭐 아비터 질러 템플러 드라군 네, 컨트롤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냥 인구수를 비워주는 그런 효과를 좀 노렸네요. 우정호 선수 저도 공격을 그만큼에서 막아냈고요. 자, 설의 병력 잔뜩 뽑고 있습니다. 슬슬 우정호 선수도 센터 유닛 자리 좀 잡아야죠. 테란도 상캐스가 확보되면 일단 업그레이드와 200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거든요. 네. 자, 그렇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정호 선수는 12시도 먹고 1시도 먹고 다 먹습니다. 본인도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우정호 조금 더 지나면 뭐 자원 충분해요. 아비터 리콜 들어가나요? 베스 럭스는 여기 리콜 당하는데요. 아, 네 개 중에 하나. 아, 리콜, 네. 네 개 중에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렇죠. 하나. 과제 네. 하나. 그거 성공했습니다. 리포터는 됐어요, 잘. 지금부터 리콜 들어받기 시작하면은 그냥 여기저기 계속 리콜만 막다가 지쳐 쓰러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리고, 더 견고한 수비 라인을 갖춘 다음에 200-200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손준우 선수입니다. 네. 그 네 가지 미션 하나는 지금 뭐 당분간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정호 선수도 첫 번째 아비터가 리콜을 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잠깐 움찔할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좀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리콜을 한 번 더 가려면은 할루시네이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센터 힘다운 집중을 해줘야죠. 네.
자, 벌처 상대편 확장기지 쪽 분명히 뭐 늘리기 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자, 치러 가야죠. 저자원줄 다 주고 문은 못 이깁니다. 손중 딱 일부러 열어놨어요. 앞쪽에 캠물 있으니까요. 네. 뭐, 맞으면서 가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프로브가 프로브가 정말 잘 빼졌네요. 우정 선수 넥서스가 다섯 개다 보니까 이 정도 피해는 뭐 피해도 아니죠. 우정 선수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손중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벌처 견제가 오히려 손해를 좀 본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자, 꾸준히 엎드리면서 참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벌처 외 주력인 탱크는 안 쓰고 있어요. 타이밍을 한번 잡으려고 손중 선수가 팩토리를 쭉쭉 늘리고 있죠. 자, 타이밍 잡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나무를 잡은 아주 절대 못 이겨요. 그 시점이 임박했습니다. 1시, 12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손중 선수가 들어왔네요. 또 들어오네요. 예. 어딘가 하나는 뚫릴 수밖에 없는 광범위한 수비 라인이었거든요. 한번 들어오면 병력은 우왕좌왕하게 되고 아비터 만화 150 되는 대로 2타 3타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우정호 선수는요. 네. 배신을 많이 뽑아야 되는데 스타포트가 깨졌고요. 일단 병력 손해는 손중 선수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막아내자마자 바로 한번 승부수를 띄우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앙 쪽 진짜 또 수비하다 맙니까? 나중을 위해서 그냥 아예 저기다가 딱 구석에다가 세워놓고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여기저기 흔들 때 또 언젠가 150 차거든요. 쟤는 이제는 손중 선수가 살 주고 뼈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뼈 주고 뼈치는 그런 상황이라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손중 선수가요. 좀 치고 나가야 네, 돼요.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저게 세 번 네 번 반복되다가 지지 나오는 게 이게 순이거든요. 언제 공격템을 잡습니까? 손주 아직 네. 덜 됐나 보죠? 12시 저기 게이트웨이가 다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지금 이미 또 완성 다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 손정 선수 지금 쉽지가 않아요. 네, 세레머니 좋아하는 아 우정호 선수인데 이거 진짜 쇼로 게이트 잔뜩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봤죠 봤죠. 아미터가 늘어나곤 있지만 예 네. 레이스가 이길 것 같네요. 네. 중앙쪽 손중, 이렇게 리콜 유업을 조금이나마 줄인, 근데 가보면 온통 다 게이트거든요, 이거. 아, 3시까지. 야, 이렇게 되면. 전부 게이트예요, 전부 게이트. 네. 우정원 선수, 그, 보험 두 개 드는 것이나 똑같은데요, 지금은요. 예. 네. 지금 뭐 본진이 파괴당한다고 하더라도 12시, 3시가 있는 상황이고. 너무나도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네. 진짜 저 게이트를 저 자원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손주 그냥 앉아있을 겁니까? 지금 업이 문제인가요? 지금 업 처음부터 좀 예, 단추를 채울 때 잘못 채운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손주 선수 계속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적 같은 이 한방의 힘 메카닉의 화력 우정호 선수의 실력 우정호 선수의 실수가 좀 거기에 좀 발휘가 되면 좋은데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연습 많이 하는 선수들이 실수하겠습니까? 네. 애초에 승산은 우정호 선수 쪽으로 기운 가운데 그냥 어떻게든 해보려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손중 네. 선수는요. 네, 손중 선수 미니맵상 유닛 움직임만 보더라도 정말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센터에 치고 나가려다가 리콜 보고 다시 차려다가 다시 또 치고 나가는 모습. 네, 이 시간 이 시간 동안에도 우정호 선수 병력 생산 계속 되고 있거든요. 네. 자, 아이템 블럭, 야, 다리에서! 다리는 뭐 어떻게, 그래도, EMP로, 얼마나 더 줄일 수 있을지, 아이템 블럭에 쌀쌀이요. 네. 프로토스는 좀 손해보는 장사라도 상관없어요. 먹는 자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손해 그렇게 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득 봤죠? 하이템 네. 블럭 사이언스를 통해서 테크 많이 늘어졌거든요. 나갈 힘이 있습니까? 다리 넘을 네. 힘이 있나요, 손중? 어떤 역전 가능성을 손중 선수에게 제시를 해주고 싶지만, 와, 사실 지금 드랍십을 다시 돌린다는 건 네, 그 메카닉 병력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얘기고 정면 승부로 한방 볼 수밖에 없는데 병력 좀 센터로 다 나가려고 그러면 리콜 들어와서 병력 빠져야 되죠. 그거 막다 보면 프로토스는 멀티 더 먹고 자원 더 많아지고 병력 더 많고 게이지 더 많고 업그레이드는 더 많이 돼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정호 선수 더더욱 그냥 신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걸 대체 어떻게 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뒤로 불러서 보이죠. 또 우정호 또 이기도 안 합니다. 지지보다 하니까 바로 뒤로 병력 빼죠. 네. 저 드라곤 잡힌 것도 스톰 한번 쓰기 위해서 빠진 거 드라곤이 잡힌 것이었거든요. 스톰 한번 쓰고
저 탱크도 에너지 별로 없으니까 이후에 싸울 때 더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또 오정호 선수의 생각이고요. 자, 리콜 리딜도 가능하고 이 병력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하도 게이트가 많아서요. 게이트 거의 한번 뭐 20개도 당연히 넘는 거고 30개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냥 항상 도전 후에는 200 네. 또 200 계속 200인 겁니다. 프로토스는요. 아, 나가면 자유가 안 돼서 죽게 생겼습니다. 얼르기 안 쓰네요. 갈테플라 막타 치러 왔죠? 이거 뭐 테란이 버틴다고 하더라도 뒷심에서 너무 불리하다 보니까 한 팀 빠지는 좀 전투네요. 네. 이게 거의 고까지 뛰어가고 있는 선수가 뭔가 넘쳐나니까 바꿔주고 있는 우정호예요. 자, 흩어져 있는 게이트에서 병력 찍는 것도 일이겠어요, 정말. 아주 뭐 전혀 그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경기를 지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 수고니까요.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우정호 선수가 각 게이트마다 뭐 예약생상 뭐 3번, 4번까지 충분히 눌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화면을 계속 유닛 찍고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마지막 이제는 마지막 피니시 공격 들어갈 것 같네요. 네. 아, 꽤 모았습니다. 우정호는 참았어요. 저 참... 공삼업 방위업까지 이제 뭐 업그레이드에서도 테란 부럽지 않죠? 네. 프로토스도 잔뜩 모으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끝내자, 더 가지 말자 이런 것 같습니다. 최후의 항전을 네. 네. 아, 이제 인사해야 될 때가 왔군요. 네. 뭐. 이제는 우리가 팬들께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 뭐 이런 확실히 타이틀이죠. 고맙습니다. 선수 어떤 조마조마한 느낌으로 경기를 보는 맛도 물론 있겠지만 저렇게 다 이 승리를 장담해 놓은 상태에서 오늘 하루에 뿌듯한 일과를 마무리하는 느낌의 경기 관람도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리한 상황에서 좀 지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정호 선수가 유리한 상황에서 굳히는 능력, 그 능력이 네. 지난 시즌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그런 점이기도 합니다. 네. 질 수가 없었어요, 이 경기는요. 그렇습니다. 초반 드럭시비, 아, 올려 거기서 그 드럭시비 아니라, 아, 리더를 대체할 수 있는 병력들이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뭐야, 뭐, 알 수 없는 거고, 100% 아닌 이상, 아, 선종 최선을 다했는데, 아,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첫 단추가 잘못 꼽혔습니다. 계속 힘들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서로 간에 준비했던 전략 자체가 좀 어긋난 것이 상당히 강하죠. 우정호 선수도 그 드랍십을 놓쳤다면 리버 견제로 피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앞마당도 피해를 받을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우정호의 드라곤 배치 그리고 리버 드랍 그 두 콤비가 이번 경기 승리를 가져다 주네요. 네. 그래도 항상 이승범 이외에 특히 조스라인에서 불안불안했었는데 김태훈 선수의 1승 세트 하나 챙긴 거긴 합니다만 그것도 의미가 있는 그런 한 점이에요. 네, 그 1승을 시발점으로 해서 차근차근 다양한 선수들이 승리를 만들어주면 더더욱 이성 선수도 힘이 나고 발성이 강해지고 코칭 스태프의 변화 이후에 정말 달라졌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1을 해야 승점 1을 챙겨주는데 0.8점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박준호나 하늘이나요. 그렇죠. 특히나 황성호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비록 패하긴 했지만 54경기 중에서 단 두 경기만 치렀을 뿐이고 그리고 김태균 선수가 승리를 거뒀다는 측면 자신감을 일단 어느 정도 찾은 듯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 때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 대회 우승팀 파승 개막전에서 SK텔레콤에게 막판까지 갔으면 그때 아쉽게 패했습니다만은 파승을 잡고 101 레스티전 첫 승을 바로 오늘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 결과를 정리해보자.